점점 메탈에 특화되어가는 인도네시아 아이바니즈입니다. 진짜 좋은 락기타입니다 이거.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뭐 정말 최근에 쉐터에 이어서 미친 가성비를 거야, 보여주고 있는 일본에서 가성비의 끝판왕으로 지금 쉐터가 최근에 한번 제대로 보여줬다면 인도네시아에서 야 가성비 우리도 장난 아니거든 장난 이러고 지금 거의 시위하고 있는 정도의 네. 느낌으로 지금 이번에 아이바네즈 인도네시아 RG 프리미엄 2018 시리즈가 어마어마한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첫 시간에 9.5, 9.5, 9.0 그 다음 시간에 9.5, 9.5, 9.5 완전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에는 가격이 지난 시간보다 오히려 권속 저기 할인가 기준으로 만 원이 더 내려갔어요. 159만, 155만, 125만 9천원에서 124만 9천원 오히려 더 싸졌습니다. 뭐가 지금, 싸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 피카드도 이게 더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게 두 번째 시간에 썼던 RG6PFGMLTD가 네. 그 뒤에 거 진짜 970이랑 이게 네. 사이즈가 조금 다르거든요. 970이 커요. 네, 970이 좀 더 커요. 그리고 그 두 번째 시간에 했던 그 RG6 그게 조금 더 얄쌍하고 예. 조금 더 얇아요. 예. 바디 두께가 43mm고 지난 시간에 45mm였거든요. 얘는 45mm 플러스 2mm입니다. 예, 더 커요. 예. 덩치는 점점 커지고 약간 좀 더 투박해지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클린톤에서도 팬더에서나 잠깐 그런 게 느껴질까 말까하지 예, 그렇죠. 마샬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뭐 어디가 투박했냐 약간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 그런 선에서 크게 차이는 안 날 것 같고요. 두께는 오히려 저게 더 얇은데요? 두께 그러니까 두께가 우리 저기 RG6가 제일 얇아요. 두 번째 시간에 제일 거예요. 얇고 그게 제일 작아요 바디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커지고 있는 거예요 바디가. 조금 네. 커져요. 커지는데 비싸네. 네, 커지는데 싸지고 있는 거예요. 싸지고. 네네. 네. 지금 누구랑 리뷰하고 있는 거야? 점점 잘.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RG 그 키. RG 걔. 네, 걔 LTD 걔. LTD 그 하드쉘에 이게 안 들어가요. 네. 이게 그 한온데 이게 네,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는 피카드가 두툼하게 2mm가 붙어갖고 덩치가 더 커졌고요. 그리고 무게도 3.47, 3.48, 3.58로 점점 무거워지고 있어요. 피지컬은 점점 커집니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피카드가 달린 모델을 교육시간만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다고 하셨지만 네, 이게 어쨌든 디자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또 올라오면은 되네요. 네. 이게 또 되잖아요. 새끼 손가락. 그렇죠. 새끼 되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이 950FMZ도 역시 이름 외자죠. 굉장히 눈에 쏙 들어오는 이름. 프레임 메이플 제로 포인트 시스템. 그렇습니다. 이게 속 좋아하는 사람한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이거 버디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렇죠. 네, 156만 1300원의 건속가에 할인가 124만 9000원 나와 있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역시 어마어마한 퀄리티의 아이크라프트 네, 퀄리티가 기대가 됩니다. 99cm 전장, 3.58kg 무게, 45플러스 2mm 두께, 76mm 12플랫 뒷둘레, 바디는 아메리칸 베이스우드입니다. 탑은 플레임 메이플 탑에 중간에 뭐 딴 거 없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첫 시간에 비쌌던 게 그 탑값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자신목에다가 막 이렇게 들어간 게. 그냥 센. 그냥 완전히 일자로 착 벌려져 있는 네, 플레임 메이플이고요. 꿀벌 벌집 그거 그렇습니다. 네, 꿀벌 에디션. 뒤쪽으로 돌려서 볼게요. 뒤쪽으로 돌려서 11피스 네. 뭐죠? 네, 여기 보면은 빵매 월매 빵퍼 빵매 월매 빵. 네. 네, 이렇게 해서 빵야 빵야와 메이플 월러 자신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네, 11피스 네. 네. 대체목 전시장, 대체목 페스티벌. 네. 네. 네, 너... 아, 아까 저건 또 락킹이었네요. 네, 그러네요. 네, 너트 너비는 42.9768mm에 지판에 바운드 빵야 빵야 들어가 있고요. 지판 공기는 15.7인치 398.78mm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5.5인치 스탠다드 스케일이고요. 24 전보 프렛을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은 놀랍게도 역시나 노벨존 세트를 가지고 있고요. 미쳤어 이거. 네, 에어노튼 트루벨벳 톤존에 예전에는 사실 제이크라프트의 200만원대 이상 가야 볼 수 있었던 정말 디마지오의 대표 하이엔드 픽업 세트인데 이제는 120만원대의 아이크라프트에서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인 스펙트럼이죠. 브릿지는 엣지 제로 2 트레몰로 브릿지 제로 포인트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같은 빵야빵야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봤던 거는 빵야빵야의 무늬가 너무 화려해갖고 줄이 안 보일 정도였는데 얘는 그래도 그렇게 심하진 않아서 1, 2, 3번 줄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됩니다. 이 빵야빵야의 무늬도 이렇게 조금 곱게 가 있는 애들이 있고 위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플레임 돼 있는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진짜 지판이 안 보여요. 아까는 약간 은색 비슷한 게 있었어요. 예, 약간, 맞아요. 예. 번쩍번쩍 비춰가지고. 예, 그러니까 막 보고 있으면 어디가 줄이지? 약간 현혹되는 느낌이 있어요. 현혹. 네, 그렇습니다. 자, 좀 적응을 하셔야 하는 바운드 빵야빵야 지판을 가지고 있는 RG950FMZ 바로 팬더부터 클린턴 모니터입니다. 팬더 클린턴이고요. 오, 좋은데요? 좋은데? 오, 얘는 투박하지도 않네요. 오, 클린턴은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네, 좋아요. 클린턴 좋습니다. 쌍발 나오죠, 쌍발. 그렇다고 마션에서 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어, 이 밸런스 진짜 좋네요. 오, 좋은데요? 팬더는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았고, 마션은 힘이 있어서 좋네요. 앰프 모두에서 좋은 클린턴 팬더에 이제 저기 레드박스를 걸어봐야 이 기대돼요 근데 한번 해볼게요 팬더 네 밸런스가 양쪽 앰프 다 밸런스 최고인데요 지금까지 중에? 네 이건 뭐죠 도대체? 그리고
이 확실히 딱 얘기해야 되는 게 아까 이 세대 다 옛날에 아이버네즈가 넥이 얇아갖고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네네. 넥이 안 얇아요. 이거 지금. 76이라 연주감이 네. 두툼합니다. 네. 꽤 손맛이 있는 편. 얇은 듯한 팬더 느낌. 그렇군요. 네, 네. 제가 좀 선생님이 한번 그런 메탈의 딱, 사운드를 네, 네, 한번. 네.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선생님이 치시고 교혁 씨가 발로 대신해 주는 거. 야, 진기 명기네요. 그거만큼 편한데 그 쉐터. 네, 이모 씨가 사가신 거. 그거만큼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 얇긴 얇은데 네. 불편하다는 느낌이 없어요. 와, 정말 거기에 비견할 만한 네. 퀄리티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거는 진짜 꼭 얘기해야 될 것 네. 같아서 네. 정말 아, 얇긴 얇아요. 네. 얇긴 네. 뭐 밴드나 이런 것보다 얇은데 일반 뭐 저희 막 그 아이바네즈의 D형 넥, 종이짱 넥 같은 그런 그 느낌이랑 또 차이가 네. 좀 있어서 네. 그 느낌 싫어하셨던 분들한테도 괜찮은 네. 대안이 될 것 같다라는. 아이바네즈가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잡아요. 네. 네. 이렇게 잡아도 잡히는 좀 편하게 잡히는 네,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네, 종이 짝내기 아니라는 거. 이거 어떤 걸 들으실 건가요? 이게 무서운 거. 이거, 네. 아 이거 엔진 너무 많이 내서 무서운 거. 네. 어려운 곡은 괜찮지만 무서운 곡은 힘들다는 네. 바로 그것. 이 곡 때문에 버즈비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못 친다는. 아 이틀 만에는 못 치겠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네, 빌드업 시간이 충분치 않았던. 네, 다음부터는 이거를 일주일에 한 3시간씩은 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예, 교영 씨가 아니 왜 이번엔 비싼 기타도 아닌데 이런 거를 해달라고 하셨지? 라고 그때 아까 불만을 말씀하셨지만 네. 기타의 퀄리티와 가성비를 봤을 때 충분히 아, 네, 저, 네, 이해가 가는 남을 만한 네, 그런 아, 기타들이 아니었나. 진짜 일제랑 인도네시아랑 놓고 사라 그러면 이거 살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네, 퀄리티를 보여준 기타. 무서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뿅! 이걸 옛날에 공연도 하셨대요. 네. 이걸 어떻게, 이거 어떻게 공연할 때 어떻게 쳐요? 어떻게 쳐요? 서서 치나 이렇게 앉아서 치나? 어떻게? 서서 쳤죠. 네. 근데 옛날에는 그거를 막 몇 달 동안 연습했으니까. 아 네. 그래도 됐는데. 그날 컨디션 안 좋으면 못 할 것 같은데. 네. 몇 달 연습했어도 안 될 것 같아. 영상이 몇 개 있는데 아, 올리진 않은 게 있는데 네. 그때 한번, 어떻게 쳤나 봤거든요. 네. 막 놓치고. 아 때우고 야 땅걸로 때우고 네 그렇죠. 아, 한 번 놓치면 정신줄 놀 것 같아요. 그냥, 다음 진짜. 마디에 들어가야 돼. 아 그러니까 못 따라가고 바로는 못 들어가지. 네. 야 어마어마한 곡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950이잖아요. 세 자리 수잖아요. 네네. 네 자리 수라고 해도 믿겠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원래 네 자리 수가 제일 비싼. 네 맞습니다. 9570 막 이러니까 이렇게 더 아저 우리 최 PD님 쓰기 힘드니까 950이 아니라 9950입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어우 이거 엄청난 극찬인데요. 네. 다 쓰셨는데 지우셨어요. 더 귀찮아.
인도네시아 아이바네즈 라키타 확실. 확실. 네, 라키타 네. 확실. 네, 막 당선. 약간 네, 지난 시간에는 네. 메탈의 P 정도였는데 이번엔 네. 당선 확실. 네, 저도 지난 시간에 대체목에 집권 이렇게 드렸었잖아요. 저는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게 팬더가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았고 마샬은 풍성해서 좋았고 이렇게 중간 지점을 잘 찾아갖고 두 앰프를 모두 아우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팬더 아우르기 그렇죠. 이게 거의 뭐 여야를 아우르는 거의 그런 정도의 정치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대체목에 연임 이렇게 드리고 연임 레임덕 없었어요. 레임덕. 바로 연임했습니다. 바로 연임했어요. 요러다가 이제 막 개헌하고 막 이제 네. 막 장기 집권하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네. 연임까지 11개 중에서 한 4개 빼고 이러면 또 네, 그렇죠. 한 번에 묻어져요. 네. 그렇죠. 그래놓고 절반 이상이라고 막 사사오입하고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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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이름도 짧아요. 이름도 짧고 얼마나 네. 좋아요. 네. 외자예요. 외자. 이름 네. 짧아 이제. 외자로 지금 연임까지 성공을 한 네. 메탈의 뜨거운 피를 가지고 있는 RG95FM 대표.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970, 950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만 그중에 역대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 11개 11피스 맥 처음 나왔을 때 야 진짜 온갖 나무 조각들 다 모아 붙여가지고 재활용하는구나 이 생각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거 와 대단한 정체성 갖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올해 딱 기타 봤을 때 올해 두 가지의 가성비 투탑을 꼽자면은 쉑터 재팬의 SD 모델하고 이 아이베네즈 950 FM 같은 이게 두 투탑입니다. 950저 세 950 970이랑 뭐 R6 개랑 네, 다 좋은데 저는 이 친구가 R6 개 유독 좋네요. 어이 좋 잘 만졌어요. 네, 124만 9천 원에 이 정도의 정치력을 보여주는 기타가 있었나 싶습니다. 네, 네. 9.5 바꿔야겠다. 만점 기어 나온 거예요. 만점 기어 저희 사실 섹터 재팬 때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랑 저는 거의 비견할 만한 가성비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드렸습니다. 오히려 소리는 더 이게 더 다채로워요. 네, 칩칩칩 여기서 나왔습니다. 칩칩칩. 네, 뭐 아이바네즈도 큰 사고 하나 쳤네요. 네, 올해 만점 풍년입니다. 처음에 그 8.5 그렇게 준 게 잘한 거였죠. 네. 조금씩 좀 애껴놓은 게 잘했어요. 그러게요. 사실 이번에 그 은총 씨하고 같이 줬었잖아요. SD 모델 최초였거든요. 기타 10-10-10. 네. 네. 야, 근데 이게 또 10-10-10이 바로 아이바네즈에서 튀어나오네요. 충격적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좋죠. 네, 좋죠. 또 더 다른 메이커에서도 네. 또 10-10-10 많이 나오면.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히게 또 연장원에서 이렇게 비껴갔죠. 두 개가. 두 개 비껴갔죠. 아, 야, 이거 몇 달 차이로. 이거 내년 연장원 후보로 들어갈 텐데 얘는. 네, 네. 근데 이게 그 있잖아요. 원래 연말에 대상 받으려면 그 직전에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얘는 너무 초반이라 모르겠네요. 그때까지 버틸지 안 버틸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950의 엄청난 진짜 처음에 봤을 때는 에이 뭐 제일 별로겠지라고 생각했었던 친구가 가장 큰 사고를 쳤습니다. 네. 네. 무시무시한 950 FMZ의 연임 소식을 알리면서 오늘 기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 씨. 아우 야, 뚜뚜뚝 소리 난다. 날도 추운데 이게 뭐 하는 건지.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큐타임스.